자, 이제 데드. 일단은 전에 사장님께 벤치 배웠잖아요. 네. 잘못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뭐요? 사장님 믿으면 안 돼요?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데드리프트가 제일 중요한 운동. 3대 운동에서 most important. 손 크고 네. 팔 긴 체형들의 저희는 데드리프트로 끝내야 돼요. 데드. 데드가 무게를 또 세 개 중에서 제일 높게 그렇죠? 제일 많이 있죠? 다룰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죠. 좀 잘못된 게 스쿼트도 더 잘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더 네. 좋죠.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스모 데드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또 스모 데드를 잘해서 그냥 스모 데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이 다리 넓이도 사람마다 달라요. 유연성 안 되면 어떻게 유연성 해요? 유연성 안 되면 좁혀야죠. 아~ 네. 발가락을 조금 더 바깥으로 돌려주는데 네. 바깥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더 바벨에 붙고 상체가 쓸 수 있으면 완전 돌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어났을 때 뒤로 넘어질 네. 수가 있어요. 추천드리는 건 한 30도에서 한 45도 사이? 스모는 컨벤과 다르게 완전 붙어주는 게 더 좋아요. 거의 손가락 하나 이 정도? 이제 중요한 게 갈비뼈를 밑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. 어깨를 크게 돌려보세요. 뒤로 크게 돌려서 찍어 누르고 이 상태에서 갈비뼈 누르면서 밑으로 쭉 하면 귀랑 어깨랑 멀어지면서 팔이 길어져요. 내려갈 때 컨벤과 다르게 얘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그렇죠, 그렇게 앉고 여기서 멈춰주세요. 방금 그 위치가 네. 이제 좋은 엉덩이 위치예요. 네.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엉덩이 위치가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스모는 조금 더 정면을 봐야 돼요. 근데 그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 정면 보지 마시고 몸 전체가 이렇게 살짝 뒤로 가면서 딱 이렇게 정면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정면 볼 때 엉덩이가 낮아졌죠. 그럼 이 낮아지는 걸 감안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위치에서 잡으세요. 정면 보면서 중심 살짝 뒤로. 그럼 여기가 이제 좋은 엉덩이 위치가 자연스럽게 맞춰지죠. 이 자세에서 들어 올리는 게 스모인데 힘을 주는 게 컨벤이랑 달라요.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에요. 와 진짜 힘 빠진다. 그렇죠, 그런 식으로. 지금 컨벤이랑 느끼기에도 훨씬 더 동작이 조금 하체를 더 먹는 느낌? 둔근이랑 사두 네, 더 많이 쓰면서 네. 훨씬 더 움직임도 짧아지고 네. 그러면서 중량을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립 위치는 자기 팔이랑 어깨랑 딱 수직선상이면 돼요. 좁아져도 짧아지는 거고 길어져도 짧아지는 거니까 최대한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풋그립을 알려드릴게요. 풋그립이 이렇게 하는 거죠? 그렇죠, 대신 엄지가 많이 아프죠. 얘를 희생하면 다 좋아질 수 있어요. 등도 좋고 뭐 균형도 괜찮아지고 뭐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. 도전! 맨 처음에 그립을 잡을 때는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. 네. 이렇게 꺾여서 잡으면 올라갈 때 이렇게 돌아서 바벨을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. 얘도 벤치프레스처럼 살짝 내회전 해주세요. 내회전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고 엄지 먼저 잡고 검지 잡고 약지랑 새끼손가락 꽉 잡으면서 살짝만 다시 외회전 해주세요. 그러면 요 두 개로 얘를 잡는 거예요? 사실 얘네들은 회전만 안 되게 막는 거고 얘를 강하게 잡아줘야 돼. 아프긴 한데 그 아픈 거 이상으로 더 아프진 않아요. 오케이. 접수. 참아야 하느니라. 다리 넓이는 계속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로 기억하냐면 원판과 발 사이의 거리로 기억해요. 지금 여기가 두 개 들어가면 네. 이쪽도 두 개 들어가면 맞겠죠. 링 같은 거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네. 바벨마다 링 위치가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와 이거 되게 좋다.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게 둥근으로 외회전하면서 바깥 날 쪽에 계속 중심이 실려야 돼. 어깨 밑으로 누르시고 거의 여기서 거기서 세팅 바뀌는 게 없어요. 거기서 바깥으로 미는 힘 주면서 쭉 호흡하고 내려놓고 숨 뱉으면 안 돼. 위에서 말하면 안 돼요. 아 진짜 이 리액션 버릇이 살짝 엉덩이 높은 위치에서 여기서 바벨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쭉 힘주면서 이 위치로 오면 돼요. 도착해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처음부터 힘을 주면서 계속 점점점 게이지 채우듯이 좋은 자세 때 100% 힘이 걸리면 바벨은 이미 알아서 떠 있어요. 팔 앞으로 펴볼게요. 팔을 몸쪽으로 한번 붙여보세요. 어깨 맨 처음 찍어 누르잖아요. 그럼 그때 만들어진 견갑 그대로 유지돼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팔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세요. 이걸 계속 해주셔야 바벨이 몸에 붙어서 올라와요. 거기서 그렇게 잡아야 돼요. 이렇게 상체 숙여진 걸 힘을 주면서 정면을 자연스럽게 보면 알아서 상체가 세워져요. 힘 주면서 게이지 차듯이 쭉 내려놓고 팔 몸쪽으로 붙이는 거 하면서 정면 보는 거예요. 오케이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후면삼각근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저희가 다리로 밀어야 되겠죠? 네.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슴이랑 바벨도 네. 바닥도 멀어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엉덩이 앞으로 그냥 밀어 넣어서 끝내는 거예요. 시우뜸 이기러 갑니다. 이겨야죠. 그리고 항상 이 여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벨은 따라 올라가죠. 바벨을 들려고 하시면 급해져요. 쭉 계속 팔 몸쪽으로 붙이셔야죠. 이렇게 내려놓고 얘가 무게가 좀 있거든요? 밖에 낀 게 한 0.5 정도 돼요. 아 진짜요? 0.5 돼요. 0.5kg? 0.5kg. 스쿼트 이겼어. 8.5. 이미 이겼어. 선생님 저 오늘 어땠나요? 스쿼트는 한참 남았죠. 높일 수 있다?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.
지금 70kg 했는데도 심지어 두 개 했잖아요. 네. 오늘 했어도 한 85 정도는 데드는 자세만 좀 잡히면 네. 100 정도를 목표로 두 개만 해도 185입니다. 너무 설레는데? 벤치프레스 그냥 빈바 해도 205에. 대표님, 컴온! 오늘 벤치프레스 어땠어요, 저? 잘했어요. 잘했어요? 잘했어요. 진짜? 아, 진짜로. 저 훈련하러 와도 되나요? Of course. 이제 저는 이 스승님 두 분과 함께 합니다. 시무튼, 아, 끝났어. 계란, we're coming for you. I eat 계란 for breakfast.